이제 미국 대선까지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증시의 최근 분위기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죠.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10월을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지난 9월 함께 정리해보고 10월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증시 분위기 말 그대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완화 기조, 또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는 현재 천하무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존스와 최근 상하이 지수의 오름폭을 놓고 함께 비교해보는 차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다우존스는 지난 3개월 동안 7.5%, 상하이 종합지수도 큰 폭으로 오름폭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들인데 이 경기 부양 상태의 두 국가가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기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들이 이익 사이클이 감속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어닝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업들의 긍정적인 호실적 여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증시에게는 추가적인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최근 분위기 바로 지난주 지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신고가를 3회 정도 추가적으로 경신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었죠.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한 주 동안 12%나 급등을 했었고요. 매수 주문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거래가 또한 지연이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셍지수 또한 13% 급등하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지표는 중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ETF 지수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ETF에 포함되어 있는 78%의 기업들이 지난 30일에 신고가를 모두 돌파한 채 지난 한 주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UBS 측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도 함께 확인을 가능해 보였는데요. 중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경기 부양을 놓고 점점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 지원 외에도 금융시장에 초점을 놓고 회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는 가운데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미 경기 부양책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상하이 종합지수, 항셍지수 큰 폭으로 오름폭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10%의 지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자, 그렇게 증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에 금리 인하 사이클의 주기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020년 이후에 가장 가파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가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과거 2019년에서 20년도 사이 때 그 수치가 나왔었고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한번 가장 가파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 시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속도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혀가면서 영착륙에 대한 낙관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의 8월 소비자 조사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는 2.8%에서 2.7%로 다소 완화된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뉴욕 증시에서 확인했던 미국의 8월 PCE 물가지수 또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9월에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해야 된다로 시작했던 9월장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무리로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19년도 이후로
최초로 S&P 500 지수가 플러스권에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한 달 동안 S&P 500 지수 2% 넘는 지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월 증시의 주역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선방했던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고요. 산업 관련주들이나 소재, 이미 소비자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기술주에는 힘이 빠졌지만 경기 순환 쪽으로 자산들이 순환매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9월달 이렇게 긍정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10월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일단 대선까지 5주가 남았다라는 게 큰 변수는 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놓고 베스포코 인베스트먼트에서는 2000년도 이후로 6차례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S&P 500 지수 자체는 선거 전에 6주 동안 평균 3.7%의 지수 하락폭을 보였다고 하네요. 6차례 중에 4번 정도가 하락세를 보였던 건데 말 그대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올라가는 것은 10월의 하나의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대통령이 언제쯤 결정이 될까라는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선 당일까지는 일단 되어봐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5주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팽팽하게 증시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은 상황인데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을 법한 주요 지표들도 대거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확인했던 대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고용에 초점을 더 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 주에 3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일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체 보고서가 나오고요. 2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9월 고용 보고서가 오는 10월 4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도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PMI 지수도 확인되니까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고용 쪽을 놓고 월가의 컨센서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현재 13만 개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4.2%로 월가에서도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이치뱅크에서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이 4.4% 이상이 넘어가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10만 명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오는 11월에 다시 한번 연준은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오는 고용 지표까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지표를 확인하기도 전에 증시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만큼 예상치를 크게 웃돈 증시의 결과치에 결론적으로 증시는 크게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증시의 분위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지표도 좋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말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